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 편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긴장 푸시고요. 제가 더 긴장하네요. 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처음 모셔가지고 오늘 초면입니다. 좀 잘 부탁해요.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까불지는 않을게요. 네, 아주 얌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남자 알파고 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 좀 까불기도 하고 막 하는데 네, 두 분 아주 네, 격이 다르니까 자기소개 짧게라도. 네, 저는 이제 키오에서 온 올가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공부하러 왔었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렌입니다. 저는 한국에 여행으로 왔다가 여기서 네. 이제 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6년? 동생인가요? 언니인가요? 저 스물아홉이요, 언니요. 언니? 네. 와, 진짜 친자매 같아요, 두 분이. 감사합니다. 친언니 동생. 아니, 정말 그 우크라이나 타민들인가요? 거기 물이 좋은가요? 우리는 그 흔하게 생각하기에는 우크라이나 민들이 많다, 이런 편견이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예쁘다. 그러니까 두 분도 예쁜 편이죠, 아주. 못생기진 않았습니다.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재치. 그 우리 올레나. 올레나 씨는? 저는 인기 없었어요. 아,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인기 왜 없었어요? 우리 약간 혼자 인생 혼자 사는 거다. 그렇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네, 내성적이에요. 아, 내성적이에요. 네. 아, 혼밥도 자주 하고. 네. 혼술. 뭐 가끔 한번 좀 껴줘. 우리 그 모임 왜 다시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서울대 했죠. 엘리트다. 뭐 전공이 정치외교. 정치외교. 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 한국 우크라이나 관계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졸업은 했고? 네, 했어요. 어디? 대기업인가요? 공무원인가요? 반교 있는 대기업입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큰 성공하셨네요. 서울대 나오고 지금 반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궁금한데? 반교에서 비밀. 오. 위험한 발언이네요. 예, 좀 긴장하고 있어요? 네, 엄청. 아, 좀 풀어요. 이렇게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네. 외국인들 이거 타행살이 많이 힘들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정착까지 했는데 뭐 저기 처자식 다 있고 일도 하고 있는데도 힘든 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싱글이고 친구이죠? 지금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 때문에 제일 힘들긴 해요. 아, 한국에 있는데 그 고향 그렇죠. 그런 아픔을 지금 당하니까 네. 그 얘기 괜찮아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저희는. 그 어떻게 가족 먼저 가족 제일 걱정하는데 어떻게 가족 우크라이나에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저는 키오에 있어요. 오, 뭐 자주 연락해요? 그렇죠. 계속 가고 있어요. 아, 이 전쟁 상황 처음부터. 네. 뭐 어때요? 거기 상황이? 키우는 동네마다 차이가 좀 있었는데 네. 저희 동네는 다행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오, 다행이네요. 지금은 또 키우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철수해서 어느 정도 안전된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패배했죠? 네. 막 쫓겨났죠? 이틀 만에 점령할 줄 알았더니 네. 예상 이렇게 빗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자신 있었어요? 우리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어떻게 그 궁금해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CIA 네. 거기도 예상했대요. 러시아 군사력이 대단하니까 한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점령할 수 있겠다. 뉴욕 타임스 보도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우리도 틀렸고 거기도 그 러시아도 틀렸고. 사실 러시아 군대는 모두가 봤다시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설사 정말로 대단했더라도 그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유를 지키는 거고 러시아 군대는 점령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 와, 그 절박함. 네.
너무 마음 그 말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전쟁 지금 다 철수했으니까 지금 막 조용히 거기 분위기 어때요? 수도 분위기? 수도 아니고 어디서? 조금 더 내려가면 흐멜리츠키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도시기? 흐멜리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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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츠키. 비슷해요. 아 예. 좀 양해 부탁해요. 네. 발음이 별로예요. 지금 고향 상황 뭐 거기 가족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어때요 거기? 네, 근데 상황이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 어딜가든 다 비슷해요. 아. 다 위험해요 모든 도시에. 다 위험하고. 예. 근데 아직까지 저 건강하시고 부모님?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되게 힘들긴 해요. 뭐든 마음도 그렇고. 네.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네. 민간인들 많은 피해 보고 있어요. 학교 뭐 산부인과. 얼마 전에 미국 뉴스 나왔는데 키차역에서 그냥 대피하는 중인데. 심지어 그 대피에 대해서 러시아 군대도 알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대피 준비를 했고 공격 전에 러시아 채널들이 공격에 대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군대를 공격했다고 올렸는데 공격이 일어난 다음에 모두가 봤잖아요. 현장 민간인들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그런 다음에 이 러시아 리아뉴스란 비공식 쪽인 텔레그램 그런 뉴스 채널들이 모두가 처음에 올렸던 공격 전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이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공격한 걸로 말을 바꿨어요. 아 입장 네. 180도로 너희들 했다. 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네. 실제 이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는지 본 다음에 그랬죠. 아 민간인들 피해 봤다? 우리 책임지면 욕먹겠네. 너무 막 대놓고 뻔뻔하게 하네. 맞아요. 러시아가. 증거도 다 남아 있어요. 아니 증거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뻔뻔하게? 다 뻔인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요? 다 여기 거짓말이지. 그게 러시아의 본질 아닐까요? 러시아 사람들 믿어요 그거? 네, 많이 믿어요. 아, 많이 믿어요. 네. 그리고 하긴 거기 형도 저기 일리아 형 러시아 사람들이 그 러시아 언론 대부분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고 그럼 믿을 수밖에 없다. 뭐 이상하다.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는 시대 이상하죠. 그러니까 푸틴 기사 보니까 푸틴 지지율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이랑 후 침공 후에 오히려 올라갔다고 지금 기사 나오는데 이거 맞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사실 그런 이유를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세 번 혁명을 했거든요. 세 번 혁명하고 세 번 성공했어요. 근데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나서 러시아의 정부는 지금 나라의 견제를 망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고 있는데 다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정부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비정치적 성향주의자야.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본인들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고 인간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지율도 근데 지지율 관련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럽의 첫 민주주의적 헌법이 1710년에 우크라이나 코자크 헤트만 필립 오르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그 유럽에서 첫 민주주의적 헌법이 그거였어요. 아, 한 번. 근데 우크라이나는 보면은 항상 모두가 각자 목소리를 내서 모두 함께 결정하는 그런 주의였는데 민주주의. 러시아 네. 반대로 러시아 사회는 그 몽골 타타르 몽골 몽예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거기 늘 왕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남아 있으니까 오히려 푸틴 왕 같은 존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용기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반 푸틴 대놓고 반 푸틴 하려면은 뭐 지금 막 감옥도 가고 감옥에 가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원리로 우리 돈 많이 벌자. 돈 뭐 비즈니스 해야 우리 잘 먹고 살잖아. 대통령 때문에 우리 잘 먹고 살면 그럼 갈아타야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 생각 없나 봐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적인 마인드인데 아. 러시아에는 어떻게 보면 소련 붕괴하고 30년 정도 됐잖아요. 네. 푸틴의 정권은 이제 22년째 지속되고 있고 아무래도 민주주의로 이 인식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아, 소련 때랑 지금이랑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장기 정권 잡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그럴까요? 약간 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10%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극소수. 예. 지금 러시아 사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비행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나가더라도 지금 돈 이런 것도 아예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뭐 현금 아예 밖으로 뺄 수 없으니까 네. 러시아에서 지금 달러나 유로로 환전이 안 돼요. 근데 해외로 나가면 루블 받아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갈 수는 있더라도 루블 가지고만 나가야 된다. 러시아 자국민들 엄청 힘들어하겠는데.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가족들하고 계속 연락할 수 있어요? 네, 계속 연락할 수 있죠. 그 푸차 이르핀 호스톰을 그 제일 지금 최근 며칠 학살 사건 그거 아시죠? 엄마 전조 중에서 거기 사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모두가 살아서 오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도 지금 가족이 마리우폴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아직 아예 다 막았어요. 아, 봉쇄되어 있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겠네요. 미국에서 사진들을 많이 퍼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매니큐어 한 여자 시체 이거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네. 이 전쟁의 이미지, 상징성 이미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매니큐어 하는 여성분 오늘 날 갑자기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뭐 엄마들 자기 애기 틈에서도 편지 같은 것도 쓰고 이름이나 이런 거 그러면 혼자 보내고 막 펑펑 울면서 혼자 가고 있어요. 네. 아 맞다 그때 누가 이렇게 구원해줬어요. 맞다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비인간적이야. 지금 오면서 이거 찍으러 오면서 기차 막 갑자기 폭탄 맞았다 아이 다섯 명이나 죽었다 이거 미국 뉴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일부 진경제니까 사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별로 거기 가서 전쟁 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푸틴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중간에 가다가 막 포기하고 아니면 나 갈 수 없어요 막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 정말 훌륭하러 갔으니까 처음은 그런 빙계가 통했겠지만 지금 전쟁 45일째 민간인들 복격하고 대놓고 죽이고 고문까지 하는데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는데 부친 때문에 억지로 걸려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그린 친구들이나 오빠들, 동생들 있나요? 있죠, 많아요. 일단 저의 아빠 지금도 일반이지만 첫 날부터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자원했구나. 네. 여자들도 많이 자원한다고 뉴스에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무기적으로 지원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 무기만 보내고, 네. 미국도 그렇고. 네. 탱크, 안티탱크 무기들. 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주세요. 더 많이. 모든 나라 지금 도와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헬멧이나 이런 반판도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 장비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지금. 지금 막 절반 포기한 상태라고 얘기 들었는데 러시아 처음에 아예 처음에 완전 전멸하려고 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너무 열기 있고 너무 잘하니까 푸틴이 좀 위축됐어요. 그래서 이 동부 지역만 점령하고 이렇게 우리 성공했다고 치고 빠지자 이거 맞나요? 동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키우 공격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수도 만약에 다시. 거기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죠? 당연하죠. 항복은 없습니다. 이 항전 항복하면 러시아가 지금 그 며칠 전에 리아노보 씨를 정해서 우크라이나 민족 학살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언어와 문화 금지까지. 그래서 저희가 항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항복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무슨 완전 문화 학살이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처음 아니에요.
러시아는 한 17세기부터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 차르들이 우크라이나 문화 언어 금지시키고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러시아 문화, 러시아 말, 우크라이나 말, 우크라이나 문화 같이 배워요? 아니면 어떻게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크라이나어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어 수업 따로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문화 뭐 같은 뿌리다 아니가 뿌리 다르다 이 얘기 막 둘 다 들었거든요. 뭐가 맞아요?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역사와 기원이 완전히 다른 두 국가예요. 좀 먼 역사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 러시아 영토에 살았던 민족이 슬라브 아니라 우그로핀족이거든요. 우그로핀. 네, 그리고 러시아 설립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영토에 이미 카난 유럽 국가가 있었죠. 키이우루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 영토는 잘리시아 숲 뒤에 있는 땅이라고 불렸으면 이게 1147년에 우크라이나 왕자 유리 도고르키 이제 모스크바를 설립하고 그 후에 거기 이제 생긴 나라가 모스코비아라고 불렸죠. 우크라이나 왕자가 모스코 모스크바를 설립하고 설립했다고 모스코비아라는 국가를 설립했죠. 그래서 같은 불이라는 그 역사 러시아의 기원을 키이우루스에서 찾는 그 역사를 카치리나 이세라는 러시아 환자가 만든 거예요. 가짜예요. 네. 아, 페이크. 네. 가짜 뉴스 GNN이. 이 얘기 굉장히 신선하네요.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 계속 가짜 뉴스, 가짜 역사 나오니까 가짜 책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외국 그렇죠.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건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침공의 또 다른 연속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 정부도 자르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부리 같은 역사 그런 선종을 사용하면서 프로파간다. 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든 걸 문화도 언어도 전체성도 없애려고 최선을 다했었죠. 그래서 못 없앴죠. 못 없앴죠. 제 생각에는 홀로도모르도 다른 나라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유가 그만큼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소련 정부에 대한 조언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정한 우크라이나 분 방송도 안 하고 직장인이고 일부러 무슨 그 방송 맞추려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진짜 진정한 어린 시절 그 배경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신뢰도가 있네요. 확실히 지금 대통령도 남아 계시고 그렇죠. 전쟁 지도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고 있어요. 약간 자기 나라 위해서 자기 사람들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되게 대단합니다. 근데 코미디언보다 사실은 어차피 우리 대통령이 그 병사였어요. 아시죠? 몰라요. 우리 다 코미디언만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미디어 이슈로 만들어서 코미디언도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거는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요즘 화상 회의를 많이 하시는데 반발 티 입고 나는 전쟁 중이다. 나는 정장 따위 안 입는다. 이거 화상회 하면서 다들 막 기립박수하고 있어요. 재생식이 그 말에.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너무 계속 지켜보는 게 답답한 것 같아요.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 그냥 다 때리치고 난 전쟁하러 간다 참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와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긴 하죠.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약간 데모크라시 위해서 그 최종 목표 있어요? 꿈? 행복한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그런 꿈? 그 제일 현명한 말씀이네요. 자기 생각하지 않고 나라, 지금 나라부터 생각하는 게 이거 되게 한국 정서랑 맞네. 우크라이나에서 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먼저 한국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정탈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러시아 군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러시아 군은 아이들과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없어진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정말 제노사이드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바이든 대통령님 한 말하고 똑같네요. 이거 학살이다. 저분 리더 푸틴은 전범 그 재판 열어야 된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쉬우 나라 한국 미국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기부밖에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실은 되게 세계 쪽에서 사람들 계속 우리나라 응원하고 도와 많이 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근데 아직은 전쟁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는 계속 도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 죄송합니다. 뭔가 말 안 나와요 갑자기. 괜찮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네. 천천히 뭐 다시 말해도 되고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나라 위해서만 아니고 약간 세계적으로 디모크라시 위해서 좀 더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냉전 그 Cold War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기 너무 지금 평화롭게 한국에서는 흥미로 보게 되니까 사실상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느낌이.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많은 시간 우리 함께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크라이나 계속 응원하고 여러분도 뭐 응원할 방법 있으면 부탁드리고 마음적으로 많이 응원드리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 이슈 크리스 이슈